쿠다카니카야 수타니파타 중 큰 전열의 경. 어떤 네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구든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이것만이 진리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모두 비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하는지요? 세존께서 답하셨다.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기에 나는 항상 논쟁의 결과는 단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논쟁이 없는 경지야말로 진정 평안하고 고요한 최상의 경지임을 알아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갖는 세속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 환호하지 않는데 무엇에 집착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계행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자제함으로써 청정해진다 여기고 스스로 맹세를 세워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계행이나 맹세를 조금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마음에 심한 동요를 일으키며 마치 카라반을 잃고 집을 떠난 자처럼 여기에 청정이 있으리라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니 계행이나 맹세도 버리고 모든 업을 버리고 청정함도 구하지 말고 부정함도 구하지 말고 오직 정멸을 지키며 탐착 없이 유행하십시오. 또한 세상의 어떤 이들은 혐오스러운 고행에 의존하거나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의존하여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날아오름에 의해 청정을 부르짖습니다. 구하는 바가 있을 땐 누구보다 욕망하고 도모하는 바가 있을 때는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도 태어나지도 않는다 주장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어떤 이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는 이것이 최상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은 천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 각자는 모두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들이라 불리는데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참다운 주장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르침이 완전하다 말하고 남의 가르침은 전박하다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투며 논쟁을 그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가리켜 남에게 비난받기 때문에 천박한 것이라 말한다면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어떠한 것도 탁월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가르침만을 고집하고 남의 가르침을 저열한 것이라 말하기에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가르침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누구나 자신이 걸어가는 길은 그토록 스스로 찬탄하고 칭송하니 그들에게 각자의 가르침은
더할 나위 없이 청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 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님은 남들에게 이끌려지지 않으며 가르침에 독단하여 집착하지도 않으니 모든 논쟁을 초월해 있습니다. 거룩한 님은 깊은 성찰을 하며 결코 허구에 이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견해에 빠지지 않고 지식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진리를 알지만 남들이 거기에 집착할 때 홀로 평정을 누립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이는 이 세상에서 결박을 풀고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한쪽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머뭅니다. 지나간 번뇌는 버리고 새로운 번뇌를 만들지 않으며 욕망을 추구하지도 독단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님은 모든 견해를 벗어나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자신을 꾸짖는 일도 없습니다. 보고 듣고 인식한 현상들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완전히 해탈했으니 분별이 없고 싫어함이 없고 구하는 바가 없습니다.